네, 이번에는 이선규 해설위원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이선규, 생년월일 1981년 3월 14일, 키 199cm, 포지션 SBS 스포츠 남자부 해설위원, 연관 검색어는요, 이선규, 거미손, 써니, 썬느, 빗선규, 원조 꽃미남, 밀가루 왕자 이상입니다. 저는 왜 부담스럽게... 밀가루 왕자는 왜... 아, 제가 20대 때... 밀가루 바르는 걸 좋아했나요?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모델인 줄 알았어요. 원조 기공장 최천식 위원님이었거든요? 네네. 솔직히 어떠세요? 최천식입니까? 이선규입니까? 제 스타일 최천식. 아... 야, 유일하게 끝내. 가자. 나 던지지. 야, 일어나.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것도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으로 봤을 때 진짜 영 아니라는 거지. 개인 취향으로는 영 진짜. 본인이 잘생겼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지. 아니, 아니, 진짜 재미없어. 아, 지금 결론 나왔잖아. 아니. 저도 신혜원 아나운서 더 좋아할 거예요. 네네. 자, 이선규가 간다에서 보니까 신조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간 신조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저치고. 오저치고요? 네. 제가 이거를 옛날 라떼맨 하면서 제가 이시우 선수가 내 얼굴 보고 오징어 저리 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오늘은 없어. 오늘 저녁에 치킨고. 오. 아, 내가 하는데 왜 잘라먹어요? 점매추. 점은 점심. 아! 점심 메뉴 추천 뭐야? 어, 맞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아, 와, 야, 대단하다. 신세대, 신세대. 야. 근데 왜 때리신 거야? 신세대. 너무 놀라신 거지. 혹시 저 떼꼬아를 먼저 하세요? 그거 이상한, 뭐 발음 이상해. 아, 떼꼬알. 인터넷. 아, 알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야, 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이재형 캐스터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이재형, 생년월일 1978년 8월 15일, 키 알 수 없음, 포지션 SBS 스포츠 전천후 캐스터, 연관 검색어는요, 이재형, 시바재형, 시바사키 갖고, 시바견, 시바스바, 시바스리갈, 시발점입니다. 그것도 줄임말인가? 아, 감독님 모르시는 거 봐. 시바사키라는 선수 이름이 있는데 시바사키를 잘못 발음해서 네. 그러다 어이없는 드리블 나왔고 시바사키가 시바사키 사건 이후에 지금처럼 중계하는 게 생긴 거예요. 시바사키 사건 이후에는 이재영만의 독특한 중계. 2탄을 네. 하나 또 만들어 봐. 아, 근데 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의 챔피언 결정 여자부 그 팀의 어떤 그 별명을 딱 붙여주는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스텝을 다 적었어요. 통역하시는 분, 매니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엄마가 딸 호명되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해 주셨다고 그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뿌듯하더라고요. 이건 편집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번에는 곧 죽어도 둘 중 하나만 꼭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철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3박 4일 제주도 여행 둘 중 한 명과 함께 간다면 박정아, 김희진. 둘 다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 둘이 위원님을 거부한다고요? 둘이 그럼. 왜? 그러겠죠. 아니 이제 뭘 그러겠지. 박정아. 이유는 네. 희진이는 창단팀 같이 출발해서 나올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고 정아는 6시즌 뛰고 7년은 같이 있다가 옮겼으니까 같이 지낸 시간이 희진이가 길거든. 정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사이 좋으시잖아요. 사이 누가 나쁘대. 아, 이제 경기 때 한참 혼날 때 네. 이제 작전 타임에서 내가 질타하는 거 보고 표정 일그러지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전체 파악하는데 그거가 전체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일부라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런 것도 팬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무관심보다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선수에게 영상 편지 보내면서 마무리하시죠. 응? 희진아, 정아야. 늘 어딜 가든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선수생활하면서 본인이 계획된 배구 선수로서의 어떤 그 꿈을 매년 가졌으면 좋겠다. 네, 다음은 이선규 위원 차례입니다. 3세트 경기 50번 중계하기, 5세트 경기 30번 중계하기. 네, 저희는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해설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사 언어의 어떤 그 수준에서 오, 계속 야, 얘기를 읽었어. 그러니까 난 속으로 생각했는데 망설이게 아니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한번 개선을 시키자고. 뭐냐면은 프로팀도 승리하면 승리 수당이 있거든. 우리도 자 뭐 3대 2 게임은 얼마고 3대 1 게임은 얼마고 사장님 부탁합니다. 3세트 경기 50번 중계가 더 낫으시겠네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바뀌면 예. 또 흥미진진한 5세트 30번도 괜찮은 것 같네요. 깐부대기 마지막 단계 인정 게임이죠. 네, 네. 먼저 처음 공격하시죠. 먼저요? 네. 유님 유. 내 눈 쳐다보고 있네. 이숙자 한유미보다 본인의 해설이 훨씬 위라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수만 맛이야. 이거는 배정표 나오면은 아, 왜 또 이정철인가 장소연이어야 되는데. 좋다. 맞지? IBK 작전 시간 같아 갑자기. 저는 배정표 나왔을 때 장소연이어도 좋죠. 이원 지난 시즌에 이선규가 간다 잘리고 정철 TV 됐을 때 나 원망 많이 했지. 야 이런 걸로 질 수는 없으니까 어 잘린 거라니요. 아이 말을. 이선규 너 최천실 위원보다 네가 잘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 나 콧물이 나올 뻔했어. 와 재미난 친구네. 뒤끝인데 어 맞아 이지연.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신혜원보다 더 잘나서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예원아! 진짜. 한 시즌 주간 배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위원님? 쉽진 않아요. 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간 배구에 이제 남다른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주간배구에서 첫 시작을 해서 또 내년 시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되게 진지한, 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배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구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중계할 때도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이 교감을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지나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마무리로 주간 배구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볼 겁니다. 주렁주렁. 간당간당. 배. 배구에는 구.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배구는 SBS 스포츠. 오, 야, 역시 마무리가 확실합니다. 최고로 아, 최고로 믿음직스러웠어. 네. 그러니까 주간 배구. 다음 시즌에 또 만나요.